경품 타가세요 경품! 1등은 무료! 온 가족 사우나 무료권! 어머 이게 뭐야? 저 이거 한번 해봐도 되나요? 아이고 그럼요 당연하죠! 이 뽑아보는 것도 무료랍니다! 자 어디 한번 뽑아보실까요 이쁜 아가씨? 아유 이쁜 아가씨라뇨. 아무튼 뽑아볼게요. 어? 축하드립니다! 1등입니다! 어? 어? 진짜? 이게 걸레출이야? 상품은 이게 온가족 사우나 무료권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사우나 이용권! 여보! 얘들아! 내가 오면서 1등 경품에 당첨됐어! 어이 뭔데 뭔데 뭔데? 소고기? 크루즈 여행? 아니면 현금? 아니 그런 거창한 건 아니고 온가족 사우나 무료권! 아니 1등이 겨우 사우나 무료권? 난 또 난리밥솥 피우시길래 크루즈라도 당첨된 줄! 이 녀석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것도 어디야! 오늘 할 것도 없는데 다 같이 사우나 하러 가자! 야 좋아요! 자 그럼 준비하고 출발! 출발! 여보 그런데 사우나 뭐 안 챙겨가도 괜찮겠어? 아 요즘 사우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우리는 공짜로 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엄마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팔 내밀어 봐요. 뭐 하는 거지? 다 있다. 엄마 팔 좀 봐봐요. 어? 이 피카츄 스티커는 뭐야? 어? 지워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하! 조폭 아저씨들도 영문신 같은 거에서 무섭잖아요. 엄마는 목욕탕에서 귀여워 보이시라고 부자드렸어요. 어휴 이거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 리아 너 이따 집에 가서 혼낼 줄 알아?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바로 오셨구나. 뭐라? 아까 그 경품 아저씨? 아저씨가 사장이에요? 사실 저희 사우나 홍보 차원에서 경품 행사도 하고 있답니다. 아 뭐 아무튼 놀러 오셨으니까 피로 잘 푸시고 후기 부탁드려요. 공짜인데 그럼요 그럼요 후기 좋게 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남탕은 오른쪽 여탕은 왼쪽입니다. 그럼 여보 이따 봐요. 이따 봐. 꼬마야 언니가 이뻐? 아유 마리아 남을 그렇게 쳐다보면 실례야 실례.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쁜 걸 이쁘다고 말하는데 자야 기분 좋죠. 어머님도 한 미모 하시는걸요. 아유 이쁜 아가씨가 말도 이쁘게 하네. 저 사실 경품 당첨돼서 왔거든요. 여기 공짜로 오니까 기분 째지는 거 있죠. 어? 우리도 경품 당첨돼서 왔는데 아, 이것도 인연인데 탕이나 같이 들어가자. 어머나 그래도 돼요? 아 저야 좋죠. 가시죠. 아 저도 다. 아 그러게요. 나 언니 따로 없네. 짱 좋아해. 슬슬 몸에 때 좀 풀렸겠다. 예쁨 씨 잠깐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마리가 때를 민 적이 없어서 한번 밀어주려고요. 어, 걱정 마시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시죠. Let's go. 이렇게 해야 몸이 깔끔해지는 거야. 좀만 참아. 역시 처음 미는 거라 그런지 엄청 나오는구만. 그나저나 남편이랑 리아는 뭐 하고 있으려나? 기에트요! 오늘은 내가 사우나 1장! 아무도 없잖아! 리아야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면 뭔데? 아무도 없는데 어디 아파? 기에트!
그렇긴 하네. 자, 그럼 들어가자, 리아야. 알았지. 이봐, 등장. 사람이 많네. 리아야. 아무래도 우리는 좀 조용히 있다 가야 될 것 같다. 아, 리아야. 튀지 마. 이 문어들이 왜 이렇게 많아? 바꿔야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왜? 영초. 리아야, 여기서 다이빙하면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형님들, 초등합니다 형님들. 예, 관리 좀 합시다. 시끄러워서 목욕을 못하겠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와, 내가 크기가 비슷하잖아. 이거 완전 어린이 코끼리네. 어, 아빠 거는 마치 아프리카 자이언트 코끼리. 오. 아빠. 오. 종종 아저씨, 내 거랑 비슷해. 뭐고 상관한데 나랑 친구라고 해도 믿겠어? 리아야, 조용히 좀, 제발 조용히. 뭐래봐, 이 자식이 진짜. 야, 이 자식 잡아! 리아야, 도망쳐! 언니, 저 이제 휴게 좀 나가지고 먼저 나가서 아이스방 좀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는 조금만 더 하고 나갈게. 어? 잉여맨! 마리아, 이제 우리도 나갈까? 네. 어라? 이게 어디 갔지? 내 지갑이랑 속옷들이 사라졌어. 도둑 맞은 건가?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아니지 아니지, 생각해보니까 핸드폰도 없었잖아. 마리아, 카운터에 신고하러 가자.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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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가? 저기 그게... 저 자식 잡아! 여보! 여보 살려줘! 어? 무슨 일이야 여보? 이 자식이 감히 내 소중이를 초등학생 소중이랑 비교해? 너 일로 안 나와! 하지만 내 거랑 너무 비슷해서... 이 자식이 진짜! 잠깐만요! 넌 뭐야? 이리 안 나와! 왜 그래? 뭐 때문에 놀란 거야? 너, 저 아줌마 오른팔에 삐까 주무신 안 보여? 응? 저 분신은 일대 초폭들을 전부 정리하고 정상에 올라서자 재미없다며 초폭 생활을 청산한 일명 삐까추 여제라고 불렸던 여자라고. 그냥 아줌마 아니야? 이 멍청아, 삐까추가 왜 삐까추인지 모르겠어? 마치 전기처럼 빠르게 움직여서 삐까추 분신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 입 조심해. 이 스티커 때문에 알아서 오해해준다 이거지? 상황 파악 완료. 이 녀석들이 오랜만에 힘을 쓰게 만드는군. 이봐, 오랜만에 한 따까리 할까? 아닙니다. 제가 삐까추 여제님을 몰라보고 지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그럼 꺼져. 가자. 아휴, 큰일 날 뻔했네. 아무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저씨, 저 속옷이랑 지갑이랑 핸드폰을 도둑 맞았다고요. 예? 아저씨, 제 속옷도 사라졌어요. 목욕탕에 변태가 있다고요. 모든 사건의 진실은 단 하나, 범인은 바로 너야, 김예쁨. 네? 저는 피해자라고요. 그렇다면 이 모니터를 다 같이 봐주시지.
자, 보았지? 담미호 씨의 지갑과 핸드폰을 가져간 건 바로 너! 김예쁨, 바로 너야! 사실 돈이 너무 궁해서 담미호 씨의 락커가 열려있길래 어쩔 수 없었지. 죄송해요. 이럴 줄 알고 나는 다리실에 CCTV를 설치해놨지. 그런데 다리실에 CCTV 설치, 저거 불법 아니에요? 속옷은 제가 훔친 게 아닌데. 그리고 제 속옷도 가져가셨잖아요. 돌려줘요. 아, 맞다. 들켰네. 너 임피언트 자식이! 너 벗어봐! 벗어봐! 이러지 마세요! 임피언트 자식이 죽어! 저희 엄마가 사람을 때리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좀 위험한 것 같거든요. 빨리 와주세요. 사실 나는 이쁜 여자들 속옷을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 그랬어요. 아유, 정말 미안합니다. 그게 미안해요. 저기 누나는 이쁜데? 우리 엄마가 이쁜가? 너도 맞을래? 죄송해요. 선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소기님, 고재미씨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후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마르지오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